4.15 총선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여야는 설 연휴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 정가 분위기 조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민주당은 설 귀성 인사에 앞서 시당 첫 총선 기획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책과 공약으로 한 발 앞서 총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귀성 인사 자리에도 예비 후보 대부분이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새해 새날을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늘 부산 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부산 한국당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정권 심판 여론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마련하는데 우리 당이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더욱더 우리 자유한국당은 힘을 내겠습니다. 새 보수당도 젊은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 동안 보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정의당은 만 20살이 되면 국가가 3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주도록 하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3천만 원씩 제공하여 그 출발선에서 격차에 의해서 또는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정당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보수 통합도 그 폭과 내용이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설 민심의 변화가 각 정당 전략 마련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